노출 안 되는 옷이에요. 이거 하고 다녀야지. 반갑습니다. 그 이번에 수술하시죠? 네. 얼굴 뭐 하세요? 윤곽 삼종이랑 잘 몰라요. 피질 절골이랑 앞턱에 네 개로 분할시켜서 조립하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턱 근육 묶기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원래 성형에 관심이 없었잖아요. 아니,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나서. 어릴 때 왜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. 하고 싶긴 했는데 이게 솔직히 안 한 것만 못할까 봐 선뜻 못했어. 그럼 왜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? 살이 빠지니까 여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이렇게. 네네네. 여기 광대 쪽이 이렇게 막 여기가 빠지니까 제가 요새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더 빠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. 살 많이 빠졌죠? 팔뚝 봐봐요. 지방흡입 두 번 했더니 막 입시 막 팔뚝이 막 옛날에는 살 빼도 여기가 안 빠졌었거든. 맞아요. 뇌력 없어지지 않게 자라고 오세요. 예뻐지겠죠? 어차피 여기 얼굴만 다듬는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. 그냥 병원에서도 그랬대요. 기대하기 좋다고. 저보고 서혜지 씨 얼굴형 만들어준다던데. 몸도 저거 서서 몸매 한번 보여주실래요?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또. 아저 이거 내가 뒤태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진짜 여기 뒤에 너무 짧아서. 아 그래요? 뒤로 볼까요? 그냥 나가세요. 여러분. 노출 사고 생길 것 같으니까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가세요. 저 앉아있다 노출 사고 날 것 같아. 노출 약간 노출 그거 있네. 안녕하세요. 아라입니다. 노출이 위험하다고요? 아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잘 타고 있죠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직 2kg 빠졌어요 언니. 빠진 것 같아요. 그 전체 샷 한번 보여주실래요? 어머나. 됐습니다. 어머나. 뒤태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아우 뒤태는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. 그래 나가요 그럼. 나가라고요? 다 안녕히 계세요. 그다음 가서 알겠습니다. 저 친구 불러주세요. 누구요? 비비 불러줘요. 노출이 없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나중에 저 친구들은 노출 없는 옷을 입고 나와서 인사시켜드릴게요. 내가 예전에는 사실 방송 막 할 때는 노출이라는 거 신경 안 쓰고 나부터도 보직하고 그랬는데 이제 6년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좀 무섭긴 해요. 일로 와요. 피비니 눈이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속눈썹을 붙여서 그래요. 되게. 오늘 왜 옷 제 스타일을 입고 왔어요? 네 스타일이에요? 약간 좀 귀여운 수녀 느낌인데 이거 290만원짜리인데 하나 사줄까요? 됐어요. 29,000원짜리 아니에요? 비싼 거예요? 예, 원단이랑 보면 몰라. 예. 이런 옷은 이런 데 보면 딱 티나요. 이거 어디 건데? 이거? 예. 그거 거기 거 생로랑 뭐나? 언니 몇 시간이나 너 11시 죽으니까 오늘 9시였어요 저 쿠팡이라는데요? 미쳤니? 몽키님이 쿠팡이래서 몽키 찾아줘야 되겠어요. 쿠팡이 어딨어 여기. 미쳤나봐 진짜. 언니 옛날에 쿠팡 옷 입고 나온 적 있잖아요. 이런 비슷한 거 블라우스. 아니에요 나는 쿠팡 옷 아니고. 쿠팡이 어땠어요 언니? 몰아가는 거네.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언니 더듬노 말을 입으시. 근데 저 세 분은 왜 벌칙 받으신 거예요? 왜 받았냐면 숙소를 돼지우리로 만들어서 숙소를 돼지우리로 만들어서 지금 완전 여름도 아닌데 날파리가 랑이방을 공격하고 있었어. 왜 날파리가 있지 생각을 했지. 그 날파리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유자방의 스타벅스 메뉴 중에 시큼한 유자 민트티를 처음 먹고 20개 정도 굴러다니고 있었어. 거기에 날파리 수천 마리가 있었어. 20개를 진짜 먹었다고요? 네. 안 치면 되죠. 한 달 정도. 근데 그 방은 대대로 저기 더러운 사람만 쓰나 봐요. 방금 저주가 있네요. 맞아요. 언니 저 웨이브 요즘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? 너는 아주 살짝 타일 보는 스타일이구나. 난 언니는 스타일을 한 번씩 확확 변화시키고 그러거든. 근데 너는 조금씩 변화 안 해? 왜 말에 씨앗이 있어요? 나가요. 아 왜요? 알았어.